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재상열전 20번째로 사실 그 남긴 거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제가 볼 때는 명재상이라기보다 저는 바른 재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바른 도리로 임금을 모신 이원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흔히 이제 우리가 오리 이원익이라고 그러죠. 이 이원익 선생은 선조, 광해군, 인조 이렇게 세 임금을 다 재상으로 모신 굉장히 드문 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인조실록을 보면 이원익이 세상을 떠났을 때 강정 청고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이제 인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강 굳세고 정 바르고 청 이 깨끗하기가 지나칠 정도로 잘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준경 정과 중, 유성룡 이러면 중, 이원익 하면 이제 정 글자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원익은 태종 아들 익녕군 이치의 사세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실 사람이죠. 증조 할아버지는 수청군, 이제 아직 군자가 있었고요. 그다음 할아버지는 청기수 이렇게 이제 군. 그 다음 수, 그 종친한테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 다음이 정입니다. 바를 정자. 그래서 아버지 이 억제는 그 함천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렸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대군, 군, 수, 정,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더 이상 다른 임금과 가까운 뭐를 하지 않게 되면 정을 끝으로 그 왕실에서의 친척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진이라고 불러요. 친진. 이 친. 이 친족 관계가 진, 다 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 선비하고 같아지면서 과거에 그 응시를 할 자격이 생깁니다. 이원익이 바로 이제 바로 처음 자기가 친진되고 나서 왕실 사람이었지만 드디어 과거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조 2년에 문과에 급제를 해서 이 관리 생활을 시작하는데 근데 왕실 사람이긴 했지만은 아마 이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색으로는 이 유성룡과 가까웠기 때문에 남인 쪽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 또한 그렇게 아주 지나칠 정도로 당색이 강한 뭐 그런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원익은 이제 키가 작고 그랬던 인물로 보이지만 호연지기가 컸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젊었을 때 기품이 잠옷 호방하였다. 집이 낙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 대학로 바로 옆이죠. 번번이 검은 고를 가지고 산에 올라 스스로 타고 노래하였으며 옛사람의 악부까지도 소리를 길게 끌며 소리 높여 읊으면 다 곡조에 맞았다. 그래서 아마 이 원래 그리고 이 왕실 사람들이 그 벼슬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고 대신에 이제 음악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그 집안 풍토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지금은 이제 북한산이라고 부르는 삼각산, 백운대, 뭐 개성에 있는 선거산, 뭐 그 다음에 금강산, 묘향산 등 이런 데를 이제 그렇게 즐기면서 유유자적하는 왕실 사람들의 그런 일종의 문화였죠. 그걸 이제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원익이 사실은 관리로서 크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갑자기 굉장히 이제 압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원익이 이제 임진왜란 나기 전에 평안도 쪽에 아마 안변부사로 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잘한 거예요.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함경도나 평안도의 지방 관리로 나가는 사람들은 대충 그 임기나 때우고 그냥 거기서 이제 놀고 뭐 기생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다반사였는데 이원익은 그때 안변 쪽에 가가지고 백성들의 극한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임진왜란이 딱 터지니까 선조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금 저 몽진, 바천을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는데 만약에 그 전에 어떤 관리가 가가지고 거기서 관리로서 치적을 남기지 못하고 악행을 저질러 놨으면 임금도 자칫 글로 가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조정에서 알아보니까 이원익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일종의 평안도 도순찰사라고 해가지고 임금이 갈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평양성 탈환 작전 할 때도 명나라 장수 이연송하고
함께 협력을 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특진을 계속 거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쟁이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우의정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의정에 오르고 그 다음에 사도 채찰사라는 건데 이제 이 사도 채찰사가 뭐냐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금 우리나라 이거 거의 비슷한 이 절반의 군사 문제를 총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이순신은 알아도 바로 이 이원익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사실은 실록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유성룡이 이제 이순신의 보호자였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전쟁 기간에 이순신을 끝까지 보호했던 사람은 바로 이 이원익입니다. 그래서 이원익이 없었더라면 이순신은 아마 그 자리를 오래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 난중일기를 읽어봐도 물론 유성룡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만 이원익 즉 사도 채찰사에 대한 아주 각별한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데를 그 여러 군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정도를 고집하다 보니까 대신에 유연하게 이렇게 어떤 정사를 유성룡처럼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려움을 막 겪어요. 그러나 뒤에 시대가 바뀌면 다시 그 사람들이 또 이원익을 찾게 되는 이런 이제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입니다. 광해군은 사실 이제 그 선조 말 세력을 확보한 북인들이 드디어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남인은 저쪽이잖아요. 그러나 그 첫 번째가 바로 또 광해군 때 영의정이 바로 이원익입니다. 그래서 영의정이 됐을 때도 이 이원익의 관심사는 당쟁, 뭐 정쟁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민생이었죠. 그래서 영의정으로 있을 때 호조 참의 한백겸이 건의한 대동법을 그 경기도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시행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광해군이 점점 이제 난폭해지죠. 그러니까 이 영의정으로 있으면서도 광해군한테 대비한테 효도를 임목 대비죠.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를 지켜라. 여색 조심해라. 국가 재정을 잘 절약해서 써라. 등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 특히 이제 그 광해군이 자기 친형이죠. 그 임해군을 죽이려고 할 때 극력 반대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그냥 이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홍천 쪽으로 가서 휘양에 가까운 이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때 보면 이제 실록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그의 명망을 중하게 여겨 심한 형벌을 가하지는 못했다. 왜냐면 이제 광해가 그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원익은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그런 신하였던 겁니다. 대단한 신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1923년에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날 실록이 3월 16일자에 뭐라고 그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삼았다. 원익은 충직하고 청백한 사람으로 선조 때부터 그 선조가 아니라 그 앞때부터 정승으로 들어가 일국의 중망을 받았다. 혼조 이제 광해군 때를 혼조라고 합니다. 혼조 시절 임해군의 옥사 때 맨 먼저 은혜를 온전히 하는 의리를 개진하였고 그 패모론 임목 대비 패비론이죠. 패모론의 한창일 때도 또 글을 올려 효를 극진히 하는 도리를 극력 개진하였으므로 흉도들이 몹시 그를 미워하여 목숨을 보존하지 못할 뻔하였다. 5년 동안 홍천에 유배되었다가 고향 전리에 방기되었다. 이때 와서 다시 수규가 영의정을 말합니다. 영의정에 제수되니 조야가 모두 서로 경하하였다. 상이 승지를 보내 재촉해 불러왔는데 그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날 도성 백성들은 모두 머리를 조아리며 맞이하였다. 예, 이 대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여론 정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이 백성들은 누가 정말 백성을 위하는 관리이고 재상인지를 임금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광해군 초에는 북인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의정으로 부름받았고 또 이번에는 인조 초에는 서인 정권이었음에도 다시 영의정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이원익이 무슨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뭘 도모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선조, 광해군, 인조 세 조정에 걸쳐서 정승을 지내는 아주 그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마음으로는 여러 임금을 섬길 수 있지만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한 명의 임금도 제대로 모실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 이원익의 사람됨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비명에 보면 완평이라고 그랬는데 이원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은 금도가 정명하고 지키는 도리가 그 다음에 표리 겉과 속이 순일 한결같이 같으며 평소에 말의 기운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낯빛으로 웃으며 말하는 것이 사랑스러웠으나 일에 임하면 독립하여 산처럼 동요하지 않았다. 관직에 있어 일을 처리하면 순전히 시경서경을 인용하고 고사를 참고하여 절로 이치에 맞았으므로 그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신이 남에게 말하기를 누가 금세 성인이 없다 하던가 완평은 참으로 성인이다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그 극찬을 했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이원익 그 평전도 다시 읽어보고, 단종일기에서도 이원익 관련 부분을 보면서, 이 평이 뭐 크게 과장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이건 기회가 되는 대로 이준경 다음으로 제가 좀 더 조명을 하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가 이원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완평부원군 오리 이원익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